안녕하세요. 빠른 교육이 아닌 바른 교육을 향하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아이와 반드시 가봐야 할 역사여행지 탑10, 바로 경기편입니다. 지난번에 서울편 올려드렸죠? 함께 보시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서울보다 교통이 약간 불편해서 차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측면은 있겠지만, 오히려 차를 몰고 야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이 탑10은 네이버 리뷰 순위인데요. 이것이 반드시 역사여행의 순위는 아니라는 것, 그냥 많은 분들이 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0위부터 1위까지,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순위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10위는요, 바로 자운서원입니다. 자운서원은 율곡이의 유적지죠. 경기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가족묘역과 사당,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볍게 드라이브하고 가서 산책하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굉장히 운치 있는 연못도 있고요. 400년 된 느티나무도 있고 단풍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이 부근에는요, 용미리 마의 불입상이 있는데요. 이곳은 보물 제93호입니다. 높이가 17.4m에 달하는 입상인데요. 머리와 목은 섬세하게 조각을 하고 몸은 자연석 그대로 꾸며놓은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9위는요, 바로 강화도 고려궁지입니다. 몽골 침략기 당시에 도읍을 송도에서 강화로 임시 천도를 했었죠. 그래서 고려의 궁이 있었던 땅이다 해서 고려궁지가 되겠습니다.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처에는 고인돌도 있는데요. 150개 이상의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부근리 고인돌인데요. 굉장히 북방식 고인돌로 멋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움집 모형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강화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강화도에서 발견된 유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대중교통은 역시나 불편하고요. 자가용 사용하셔야 되겠고,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8위는요, 연천 정곡리 선사 유적지입니다. 동북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형 주목도끼가 발견되어서 매우 중요한 선사 유적지라고 하는데요. 주소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현로 1510이고요. 이곳에 가면 구석기 생활 모습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사마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석기를 사용해보고 막집도 지어보고 석기 만들기 그리고 선사시대 사냥도 함께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운영하지 않으니까 겨울 전에 가셔야 되겠고요. 체험비는 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전곡 선사 박물관도 있는데요. 이곳은 2017년 9월 1일까지 요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예약도 필요 없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7위는요, 파주 현대 근현대사 박물관입니다. 근현대사 박물관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한국의 근현대 100년의 생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탄현면 해일이 마을길 59-85니까요. 예술마을 해일이 가셨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는 60년, 70년, 80년대 때 골목 동네, 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많이 볼수 되어 있는데요. 테마에 맞게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을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안에는 풍물관, 문화관, 역사관, 추억의 소장품관이 있는데요. 한 도시를 통째로 옮겨 놓기도 했고, 학교 가는 골목길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기도 했고요. 국내 최초의 TV, 옛날 잡지, 옛날 가전제품 등 향수를 자극하는 많은 물건들도 볼수 있겠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7,000원, 아동은 5,000원이고요. 월요일은 휴가 난다고 합니다.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6위는요, 바로 세종대왕릉입니다.
이곳은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3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통 임금의 능이라고 하면 볼거리가 없고 정말 무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세종대왕님의 그 업적만큼이나 또 볼거리가 많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영릉인데요. 영릉은 왕과 왕후가 함께 합장된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릉에는 세종과 소원왕후, 그리고 효종대왕릉에는 효종과 인선왕후가 묻혀 있습니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 들어가면요, 이것은 무료인데요. 1실에는 세종대왕, 2실에는 효종대왕의 업적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5분 거리에 가면요, 명성황후 생가도 있으니까 함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5위는요, 바로 파주 임진각입니다. 이곳은 북한과의 군사 경계선이 불과 7km밖에 안 되는 거의 남한의 최북단인데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로 164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곳에 도착하면 먼저 평화 곤돌라부터 타시면 되겠는데요. 왕복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착해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임진각 평화 전망대가 도착하기 때문에 전망대에서 또 풍경, 또 북한 모습들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임진각 평화 누리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3만 평의 잔디 언덕인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바람개비들이 굉장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또이 안에는 누리성 탐험대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니까요. 이것에서 또놀 시간 주시면 되겠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연천 전곡리 유적지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4위는요,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산성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산세를 활용해서 세운 산입니다. 1600년대쯤에 이제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산성이죠. 영화 남한산성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임시 수도로도 활용이 되었죠. 이곳에 가시면 성곽길, 숲길, 산길 따라 산책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고 좋은데요. 이곳에는 왕이 이동할 때 잠깐 멈 쉬는 그런 행궁도 있고요. 또 수어청의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군사시설 수어장대도 있습니다. 탐방 코스는 대부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코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 확인하셔서 탐방해 보시면 좋겠고요.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3위는요,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바로 성곽의 꽃이라고 불리죠. 정조와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이 만든 곳인데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원래는 완전히 소실돼서 사라졌지만 완벽한 도면이 있어서 그대로 만들었고, 그래서 완전히 소실되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 좋을 때한 바퀴 산책해 보신다면 정말 풍경도 좋고 좋은 곳인데요. 수원 화성 박물관에 가보시면 화성을 어떻게 축조했는지 자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행궁 있죠? 임금이 이동하다가 잠깐 멈추는 화성 행궁이 있는데요. 이것은 야간 개장을 할때 굉장히 예쁩니다.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개장을 하고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장을 합니다. 수원 화성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료나 입장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2위는요,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입니다. 주소는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로 26번 길 12-17이네요. 이곳은 한국 속의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 가게 모두 중국품이고요. 그 안에 모두 중국 물건들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위협으로 우리가 1883년에 인천항을 개항했는데요. 이때 중국인들이 이주하고 정착해서 세운 마을이 바로 이곳입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짜장면 박물관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짜장면을 만들어서 팔았던 공화춘이라는 가게가 지금도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짜장면, 공갈빵, 월병, 우롱차 등을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곳에 가면 건물들이 굉장히 근대 건물들이 많아서 새로운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풍, 일본풍, 그리고 서양, 근대 서양풍까지 굉장히 다양한 건물들 보실 수 있고요. 삼국지를 벽화로 그려둔 삼국지 벽화거리도 꼭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마지막 대망의 1위는요, 바로 용인 한국민속촌입니다. 조선시대를 재현한 마을을 보실 수가 있죠. 경기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곳에는 서민가옥, 양반가옥 등 여러 옛 가옥들을 재현해 두었고요. 또 민속놀이, 체험, 여러가지 시연들을 할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또 역할극처럼 사또, 포졸, 기녀 등 굉장히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과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재밌게 노는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체험 프로그램들 많이 있는데요. 공연, 전통춤이나 풍물 같은 공연과 승마, 천연염색, 전통생활, 근해 윷놀이 투어 같은 체험, 그리고 가옥과 세시 풍속들을 전시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좀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성인 32,000원, 아동 26,000원인데요. 하루 종일 놀다 오기에는 괜찮은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경기 역사여행지 탑10 한번 알아봤는데요. 날씨 좋은 계절에 아이들과 함께 가서 역사 체험도 해보시고, 이와 연결해서 역사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